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. 이상민 장관은 오늘 제주시 한천 저류지를 찾아 제주 지역 재난 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현장 방문에 동행해 저류지 등 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피해 예방에 힘써야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 정비 사업도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.